까지합니다. 네이버 페이에서 소문내기 이벤트를 하죠. 그냥 눌러보면 되고요. 저는 500원이 당첨됐는데 구독자분들은 네, 1,000원, 2,000원, 1,500원 잘 되나 보네요. 네, 왜안 되지 저는? 그거 외에 5억 엠빵 이벤트가 있는데 네, 이거죠. 그룹이 사용한 그룹, 그러니까 뭐 내가 100만 원 썼다 그러면 이 그룹에 들어가는 거고 10만 원 썼다 그러면 이 그룹에 들어가는 게 되겠죠. 지난번에 카카오페이도 비슷한 이벤트를 했는데 다 1억씩이죠. 이 그룹별로 인원이 여기가 100명이다. 1억에 100명이다. 그러면은 100만 원씩 배정이 되겠죠. 이만 명이다 그러면 만 원씩 배정이 될 테고, 만약에 이쪽에 5만 원 이상 1억인데 10만 명이다. 10만 명이다. 그러면 네, 1,000원씩 배정이 되겠죠. 그러니까 어떤 그룹에 들어갈지 금액이 클지는 알수 없고, 뭐 이쪽이 적겠죠, 사실. 이쪽은 좀 많고. 그리고 네이버페이 서비스별로 현장 결제 뽑기왕 3개월 기준 1등 하면은 100만 원 주고, 1등 한 명이죠. 안 돼요, 이런 거는. 부동산 관심단지 최다 등록자 1명 100만 원. 그리고 해외 결제왕 뭐 100만 원. 최다 국가 해외 결제자 100만 원. 카드 들고 나가야 되나요? 네이버 페이머니 카드를 네. 그리고 마이데이터로 증권계좌 연결해서 보유 주식의 최고 수익률 100만 원. 네. 아래쪽은 한 명이기 때문에 될 가능성은 극히 없을 테고요. 위쪽에 적당 이벤트와 네, 이거 정도 그냥 참여해놓고 나중에 주면은. 근데 네이버 페이 참여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, 얼마 주진 않을 겁니다. 맨 처음에 봤던 적당 이벤트에 몇천 원 되는 걸로 만족해야겠죠. 링크는 네,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